그나마 내 탈주했어? 남한으로 가실 거디요? 탈주자를 잘못했던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길티, 너 탈주할 박력 있는 종자는 아니잖아. 같은 생각 말고 받아들여. 돌아오라. 난 갈 길 가봤습니다. 제가 맡은 규남이라는 인물은 내일을 위해서 탈주를 하는 북한 병사인데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나는 꿈과 희망을 찾아서 내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오랫도록 이제 탈출을 준비를 해서 실행에 옮기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그 우여곡절을 영화 속에서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과연 규남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탈출을 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길 내가 정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아무래도 규남이라는 인물이 수많은 어떤 장애물들을 딛고 거치면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체력적인 한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잡히게 되거나 혹은 탈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는 마지막이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벼랑 끝이다 라는 심정으로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에 대한 상상까지 하면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좀 뛰고 구르고 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특히 달리다 보니까 어떤 무릎 쪽이 아 절대로 뛸 수 없는 상황에 뭔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고 무섭고 이게 내가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또 촬영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다리를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이 그런 공포와 상상까지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영화 인생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숨이 차올라도 진짜 실제로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사람이 도망치면 이거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열을 하면서 그 무언가에 어떤 벗어나려고 하는 진짜 그 꿈을 향해서 탈출하려는 어떤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그래서 다 스스로를 내던졌었던 것 같아요. 각자 그 캐릭터들이 맡은 바였던 목적이 다 다를 텐데 북한군이어서 뭔가 다르게 연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 그 자유를 갈망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이 규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표현을 하자라가 1순위였고 근데 그 배경이 이제 북한이다 보니까 북한 병사고 그래서 그 말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디렉션이나 어떤 코치를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녹음을 해서 코치님에게 부탁을 드린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던져드리고 뭐 기분이 좋았을 때 아니면 화가 났을 때 천천히 급하게 되게 다양한 어떤 대사들을 녹음을 부탁드리면서 그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라인들을 숙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었던 배우고 독립영화 시절부터 해서 또 스스로 또 감독을 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한번 꼭 같이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심을 담아서 공식 석상에서 표현을 했는데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시나리오도 너무 잘 봐주셔서 이렇게 함께 연기할 수 있는 꿈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진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성덕인 거죠. 성공한 덕후. 네. 근데 영화를 보시면은 진짜 너무나 매력이 다양한 사람이라서 이전에 봤었던 작품과는 다른 또 다른 면모를 이 탈주라는 영화를 통해서 구교환 배우를 볼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인생 살아서 마지막을 수가 없어. 이것은 아마 가르마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사람 머리 스타일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상이 머리를 이마를 까냐 안 까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뭐 타 작품과의 캐릭터의 차이점은 사실 매 작품이 다 다르죠. 그리고 추격이라는 공동의 코드가 있긴 한데 겹치는 코드가 있긴 한데 뭐 사실 우리가 멜로 영화에서 사랑을 추격하고 네. 그리고 뭐든 추격이라는 감정은 꼭 그 인물이 아니어도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그 추격의 의미가 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규남아, 너 탈주했어? 네 앞길을 네가 정하니? 선생님이 있었고, 그리고 트레이닝이라고 하긴 좀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 억양을 가지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뭐 그리고 뭐 체크도 해보고, 근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세죠. 언어는 저는 뭐 언어는 기세 아닙니까? 뭐 우리 지금 각자 쓰는 어떤 억양들 발성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각자의 분명히 톤이 있는 것이고 그 현상만의 목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크게 어떤 꾸미지 않는 한에서 내가 편하게 나오시는 소리를 내자에 아마 도착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의 현상의 목소리가. 네. 그럼요. 네.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 불러만 주십시오. 아, 왜냐하면 네, 뭐 이전 인터뷰에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상대 배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상대 배우랑 정말 진심으로 뭐 그게 서로 그 어떤 관계든 나눌 수 있는가. 근데 그럼 제가 먼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먼저 좋아했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먼저 좋아한다는 얘기할 수 있는 채널들이 좀 없었는데, 그래서 근데 탁 이준 배우님께서 저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렇게 뭐가 딱 싱크가 맞으면서 되게 기분 좋다. 언젠가는 같이 해야지 했는데 시나리오가 그래서 뭐 사실 뭐 거부할 이유가 없고 계속 행복하게 작업했어요. 예. 이런 추격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한 장르인데 거기서 오는 발생하는 재미도 있지만 또 그만큼 고전적인 장르라서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새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용과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과 결부지어서 그냥 이거는 애둘러 갈 필요 없이 직진한다, 그냥 쭉쭉쭉 간다. 그리고 아마도 한국의 혹은 많은 관객들이 바라는 것은 아이고 이렇게 또 돌아가네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떡하려고 그러지 할 정도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걸 저도 보고 싶었고, 또 그게 어떤 이런 추격전 장르 영화의 쾌감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쭉쭉쭉 갑니다. 네. 과연 이것을 통해서 뭘 보고 싶고 무엇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는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니까 지역,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랄까, 자유에 대한 의지랄까, 어떤 그런 그냥 근원적인 보편적인 욕망을 다루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근데 이렇게 북한이란 공간을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보여주면 여기서 탈북하는 요 병사의 이야기가 그냥 어떤 보편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랬었는데 그 컨셉이 그냥 관객이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꿈인 것 같은데 여기 북한인가 보다 하는 게 컨셉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아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린가 고민이 됐을 때 그래도 뭘 해야지 않을까 좀 그런 보편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네 아마 영화 보시면 이게 북한 병사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였구나 그것이 이렇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프로포즈를 하였는가 생각을 해보면 재훈 배우는 규남이라는 인물에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걸 봤었는데 제가 출연한 어떤 장면을 봤는데 제가 그때 이 규남의 이 캐릭터 재훈 배우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몰입해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우연히 이렇게 TV를 틀었다가 재훈 배우님이 연기하는 거를 봤는데 딱 그 얼굴에 그 눈을 하고 있어서 그 얼굴에 그 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의지랄까 집념이 넘치는 눈과 얼굴을 하고 있어서 재훈 배우님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국교환 배우님은 사실은 캐스팅 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시나리오는 굉장히 단순한 추격자였다가 캐스팅이 안 돼서 지금 시나리오를 좀 잘 고쳐야지 하던 와중에 재훈 배우님이랑 얘기하던 도중에 재훈 배우님이 교환 배우님을 너무 연기하고 싶어 하고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좀 잘 고쳐야겠구나 조금 더 그러면 구교환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다양하고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그려져서 그래서 함께 합시다 해서 함께 할게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